자, 이거 독해 부분, 어려웠던 부분 체크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이 어디 부분인데, 옆에 보면, 여기 몇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빨리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내 선생님이 못 찾으니까. 몇 번? some respect, some Some respect? 세 번째 줄, 아, 여기 말씀이세요? Some recent studies. 리스펙트 어디 있어요? 티 아니네요. 어, 저기 잘못 봤어요. 그렇죠. Some recent studies 여기 부분 말하죠? some respect. 여기까지 맞나요? 또 있나요? 이게 일단 1번 또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열 번째 줄에 열 번째 줄에 children Children 뭐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어, 너는 그거 다시 하시고요. 혹시 여긴 없어요. A children who doesn't know how to use smartphone well will have difficulty later on. 이거 어려운 사람 없어요? 이것도 이게 오히려 우리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다음에 뿅뿅 그거 어, 더는 뭐 내가 봐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상 안 하신 분들 있다가 시켜봐서 안 되면 두드려 맞으면 되죠. 어, 승현이가 안 됐어요? 아, 왜 자꾸 아니, 아니 그러세요? 미스터 아니스. 아이고, 녹화되고 있었네. 아이고, 어떡해. 누군가는 엄마 앞에서 이거를 듣는다 그러던데. 아이고, 이 어떡해. 이 영상을 영상은 승현이가, 아이고, 승현이가 얘기를 또 해버리는 선생님이. 자. 이 영상을 다현이하고 윤재한테 바쳤다고? 네. 그러면 저 강현이 누나는 뭐가 되니? 너 지금 아, 누나 그러네. 지금 따시키는 거니? 아니에요. 어, 내 누나한테, 아, 누나 지금 방수 듣겠구나. 어떡해. 너는 죽은 것 같다, 내 생각에. 자. 왜 바들바들 떨고 있니?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중요한 문법은요. 여기에 일단 that을 하나 밑줄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 여기가 또 뭐가 있냐면, who라는 게 단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1번도 그렇고, 뒤에 배운 2번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중간에 who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사용법 저번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위에다 좀 적겠습니다,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관계대명사로 부르는 단어인데요, 종류가 몇개 돼요.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who라던가, 아,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 또는 which라던가, 또는 that이라던가. 물론 이 이외에도 관계대명사는 여러 가지만 우리가 보통 독해에서 다루는 건 주로 이거 정도가 됩니다. 1번, 2번, 3번. 자, 이런 관계대명사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뒤에 이렇게 문장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뒤에 문장이 뭔가 빠져 있어요. 뭔가 불완전한 형태를 취합니다. 자, 아래 봐볼까요? 여기에 쓰여 있는 who도 자세히 보시면 뒤에 뭘로 시작됐죠? Don't use라는 동사로 시작했어요.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얘도 지금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거고. 아래도 갈게요. 여기도, 아, 여기도 그러네. Who doesn't know는 동사입니다. 여기도 역시 주어가 없죠. 그런데 항상 주어만 없진 않아요. 뒤에 목적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책은 다행스럽게도 전부 주어만 없는 형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불완전한 뭔가 그 뒤에 주어가 없다거나 당연히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또는 그 뒤에 뭔가 목적 없거나 이렇게 뭔가 없는 형태고 두 번째, 이 앞에가 선행사라고 우리가 불러야만 할 어떠한 명사가 딱 쓰여 있습니다. 명사가 딱 앞에 있어요. 자, 맞는 거 볼까요? 여기도 앞에가 childre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승현이는 주로 안 적는 거 보니까 안 적으신 분은 다 이거 나중에 방송 듣고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확인 다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a child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라 부른다? 선행사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도 선행사로. 아, 지금 정문척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다 확인할 겁니다. 잔머리를 어디서 굴리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그럼 선생님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하는 단어부터 나머지 뒤에 부분까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그 구분을 줘요. 그런 다음에 얘네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이렇게 꾸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내용으로 와서 여기도 후부터 다른 색깔로 할까? 후부터 여기에는 스마트폰스까지가 마지막 문장이죠. 얘가 앞에 있는 children을 이렇게 꾸밉니다. 자, 아래 것도 후부터. 근데 여기는 2번 약간 보실래요? 2번? 2번은 좀 특이한 게, 그러면 후 뒤에 문장이 전체 끝까지인가요? Who doesn't know how to use a smartphone까지 맞는데,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a child가 여기 문장이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엄밀히 따지면 이 문장이 주어예요. 선행사이기도 하지만 문장 전체를 따지면 주어예요. 자, 그러면 영어에는 주어와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주어 뒤에는 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사는 물론 얘랑 관련이 있지만 얘는 딱 가로쳐가지고 다른 문장에 들어가는 동사예요. 맞나요? 어디까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동사잖아. 뒤에 will hav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여기가 얘에 해당된 동사구나. 그럼 그 앞에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획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얘네는 앞에 있는 child를 이렇게 꾸미는 그런 문장 형태라고 보시면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것부터 선생님 하는 걸 가르쳐드릴 테니 보세요. 자, some 어떤 recent 최근의 연구들은 동사 show 보여준다. 선생님 여기도 됐 나왔네요. 얘도 관계대명사인가요? 얘는 그런데 중요한 게이 show라는 건 보여주다라는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앞에를 꾸미는 형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앞에가 명사가 있어야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대신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아까 침에 이 관계대명사에도 대시 있었잖아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지? 당연히 여기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가 명사가 꼭 있어야 돼요. 반면에 접속사는 그냥 문장만 연결해주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앞에는 명사가 안 들어가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접속사는 해석이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갑시다. 자, 어떤 최근의 연구들은 보여준다. 뭘 보여주느냐, 뭐뭐라는 것을. 뭘 보니? 젊은 스마트폰의 users, 사용자들은 are, 우리 동사 more likely to는 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란 말이죠. 더 뭐하는 경향이 있다? be anxious,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depressed,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다예요. depressed, 우울한 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more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more는 뭐야? 더라는 바로 비교급이죠. 이거 뭐와 함께 쓰이죠? 뭐뭐보다라는 말인 than과 함께 쓰여야겠죠. 비교급은. 자, 그러면 무엇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우울해할까요? 뒤에 나와 있는 children, 아이들보다.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어요. 아이들보다. 어떤 아이들? 자, 아이 꾸며줘야겠죠? Don't use smartphone.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해석하기 쉽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경우, 이렇게 후가 쓰였을 경우 해석하는 거는 이 children을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해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는 방식 잘 눈여겨보셔요.
이게 지금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이번에 2번을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해보세요. 방금 했던 그 내용을 이용해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그 구라장애는 일단 잘못했고, 자 보세요. 여기 푸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가로쳐 가지고 doesn't know, 알지 못한다. how는 어떻게 또는 how to use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른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를요? 스마트폰,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아이는 will have, 가지게 될 거다. 어려움들을 later on, 나중에, 이런 문장이 돼요. 오케이?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비슷하네요. 맞아요. 저기 우리 미스터 구라꾼? 구라꾼이 하신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니 맞는데요? 비슷해요, 달라. 어? 아 비슷해요. 근데 우리 구라꾼은 좀 많이 달라요. 왜요? 무슨 뭐 가지고 있지 않다나 무슨 뭐 뭐를 모른다나 스마트. 아니 조금 말이 대비해야 아, 되지. 어? 우리 미스터 아니는 좀 아니에요. 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들은 everywhere these days. 요즘에 네. 모든 곳에 있다. 그죠? Some parents, 어떤 부모들은 happy, 행복하다. 왜 행복할까? To buy them. 이때 buy them의 buy는요. 사다. 그렇죠.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them은? 바로? 어? them이 뭐야? 스마트폰이야, 이거. 이폰, 휴대폰들을. 누구를 위해?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하여 아주 기뻐한다. Others.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however가 나왔죠. 이렇게 중간에 컴마 컴마 however 있으면 얘는 먼저 해서 그래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반대니까 뭐야? 그러나니까 걱정합니다. 뭐를요? 이때 대신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뭐라는 것을 걱정하냐? 그들이 bad for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에게 나쁘다. 이 they도 그들도 역시 휴대폰이 되겠죠. 스마트폰이.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스테파니는 I don't think using smartphone is good for children.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다라고. 그럼 이거는 이 사람 스테파니는 지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방금 우리 여기까지 설명했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우울해한다는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쓰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A라는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 뒤에 expensive, 비싼 스마트폰은 could make a child less safe. 자, 만들 수도 있다. 아이를 어떻게? safe는 안전해. 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이유가 if라는 게 나왔죠. 만약에 만약 누군가가 someone wanted to steal it, 그거를 훔치기를 원한다면 아이한테서 뺏으려고 훔치려다가는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테판이라는 사람은요 스마트폰의 이용에 대한 것으로 불안감도 많이 느끼고 또 안전함에도 불안할 수 있다. 도난을 당할 때 다칠 수 있으니까 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이컵입니다. 제이컵은 어떠냐? I think children are safer with smartphones 라고 더 뭐라고 했습니까? 더 안전하대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얘는 반대로 굉장히 긍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They can call. 그들은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요. 그들의 부모에게 at any time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parent, 부모들도 feel better, 더 낫다라고 느낀다. 뭐 할 때? When they can reach their children easily. 그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쉽게 이때 reach는 연락을 취할 수 있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을 때 훨씬 더 낫다라고 느낀다. So, 그래서 it's clear. 그건 뭐다? 명백하다. 갑자기 그게 뭔데요? 얘가! 얘가! 저기 미스터 구라? 이 이트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구라 구라란 얘기죠. 구라주어, 가주어. 아니. 아니, 구라주어, 가주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거짓이 있으면 진실 수사겠죠. 바로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가 됩니다. 진주어.
뭐가 명확하다? 바로 명확한 내용은 스마트폰들은요, 아하, useful, 아주 도움이 된다, 아이들에게. 자, 제이콥은 스마트폰에 긍정적인 내용을 썼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멜리시아라는 사람 어떨까? Information technology, 우리 IT는요, a big part of modern life, 현대 삶의 큰 부분이다. 우리가 of가 나오면 해석은 항상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이들은요, need, 필요로 하다, 뭐를요? to become, 되는 것을 필요로 한답니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comfortable with it, 그것과 편안한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 뭐 할 때? 그들이 잘할 때. as는 뭐뭐 할 때란 말을 쓰시면 되겠죠. 할 때. 자, 그 다음에 보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고라쟁이가 잘못 해석했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는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떨까요? 이 지금 멜리샤도 스마트폰에 대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긍정의 의미가 될 겁니다. 마지막 체드는 어떨까요? 그들은 take, 가져간다, 아이들의 관심을 away, 멀리, 뭐로부터? from studying. 망했네. 얘는 팩폭이네. 부정입니다. 부정, 아주 부정.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도 그렇잖아요. 공부해도 딴짓거리 하고 있고요. 자, both at school, both A and B는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둘 다. 자, 플러스 거기에다가 더해서 플러스란 말 대신 우리가 굳이 쓴다면 앞에 나왔던 뭐 also 정도, 또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이죠. 어? 자, 스마트폰 많이 쓰면 저렇게 돼요. 엄마는 동안, 뭐 하는 동안? class, 수업 시간 동안. 뭐 하기 위해서? to send messages, 메시지를 보내거나 심지어 oh my god, 테스트를 베낄 때. 와, 대박이다. 뭘 대박이에요.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사진 딱 찍어놓고 그걸로 싹 보는 척 하면서 싹 뭐. 아니, 어디서 저는, 낯이 익지 않아요? 저는 꼬아드리요. 저 아이 보세요. 지금 웃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 나 다 알면서 그냥 넘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너무 지나치면 이제 맞아 죽죠. 자, 그렇죠. 자, 이 정도. 하지만 선생님은 말은 이렇지만 여러분을 체벌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 부분까지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각각 지금 긍정, 부정, 부정 한 명, 부정 두 명, 그 다음에 긍정 두 분,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사용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 뒤에 부분 내용, 우리 이제 오늘 숙제로 나갈 것들 마무리 할게요. 자, 어려운 부분. 자, 타이틀이라는 것은 제목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 뭐가 있을까요? popular는 인기 있는. 네, 4번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더 인기 있는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단어들은 다 아셔야 돼요. in short. 짧게 말해서라면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however는 아시죠? 그러나. for example은 예를 들어. 그런데 what's more는 잘 모릅니다. 이거는 게다가. 아이고, 글씨가. 거기다 더해서. 그런 뜻입니다. 아, 알아야지 문제 풀이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러분이 그냥 해석하시면 될 수 있고, 다음도 어려운 단어가 뭔가 봅시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have difficulty 다음에 ing 해석은 이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겪다.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겪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연구해요. 자, 다음. 어려움 없네요.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건 education, 교육. 그 다음에 simpler라는 것은 simple의 비교급입니다. 단순한, 간편한 simpler의 비교급이에요.
자. 6번. 6번은 어려운 단어 못 씁니다. Put them put in danger는 위험에 놓다. 위험에 넣다라는 뜻입니다. 위험에 넣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여기 vibrate라는 단어, 진동하다. 우리 잉잉 진동하다. 와 대박. 그다음에 여기에요. 아, 그 앞에 ring이라는 단어, ring. ring은요 울리다. 그렇죠, 울리다. 자, 그 다음에 이 phantom. phantom이란 건 우리가 유령을 말해요. phantom ring syndrome. syndrome이란 말은 어떤 증상, 뭐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phantom ring syndrome이라는 거. 진상이요? 누가 진상이래요? 저번에. 전화가 온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내가 이거 해줘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happen은 어떤 일이 발생하다. 적고 있죠? 뭐는 어떤 일이 발생하다. 그 다음 중에 brain은, 아, 진상 그만하세요. 이런 진상 같은 짓을 그만하시고, 빨리 하세요. 자, brain은 두뇌. 두뇌.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get confused는요, 혼동하다. 혼동하다. 자, 그 다음에 go away는 사라지다. 사라지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려운 거 볼게요. 첫 번째 중에. 바이브레이팅? 아까 했던 거 진동하다. 아니에요. 여기 so that 그 결과라는 뜻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